본인의 사주에 네. 앞에 말했듯이 본인의 사주에 남편이 없는 사주는 아니에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혼자 살아야 되는 사주는 아니나 두 사람 간의 합의가 너무 안 되는 사람끼리 만났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부종사가 본인은 일부종사를 얼마든지 할 수는 있었으나 네. 내 천성, 성격, 성향으로 사람이 좋아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놓고 이렇게 살다가 헤어졌잖아요. 네. 우리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내 일에 대해서도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뭐 내 업을 가지고도 열심히 하고 뭐 한다지만요. 네. 한량이 너무 앞설어요. 네. 무슨 말인가 알겠죠? 네. 한량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한량이라 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남자한테는 여자. 예. 네. 외도. 예. 네. 두 사람 간에는요, 제 같은 경우에는 뭐 항상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한번 끊어진 인연 아무리 자식 때문이라도 다시 재결합을 해라 이런 소리는 잘 안 합니다. 네. 하지만 재결합 떨어졌지만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제가 이렇게 점을 봐가지고 얼마든지 될 것 같은데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라고 말은 드리거든요. 네. 두 사람 절대 안 됩니다. 네. 절대 안 되고요. 이 사람은요 여러 명의 여자가 있어야 돼요. 네. 죄송한 얘기지만 네. 냉정하게 얘기해서 저도 선생님 TV 보고 솔직히 저도 지금 헤어져가지고 이 사람을 살면서 저도 이런 거 TV도 많이 보고 이제 타로 같은 것도 이제 저도 보면서도 저도 헤어져서 솔직히 말해서 저도 제 마음을 계속 이성적으로 달래고 하면서도 저도 심리적으로도 미련이라는 생각이라는 게 이게 갖기는 가졌죠. 이게 심리적으로 제가 당연하죠. 네, 제가 이게 이 사람한테 버림받아서 이 자존심 상해서 그런 건지 아니에요. 사랑, 이게 사랑인지 미련인지 이게 사랑이라기보다는 이제 자손들 네. 자손들이 있다 보니 내 가정 본인이 이렇게 일부 종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나 사주 자체는 외로운 사주를 지녔기 때문에 나만의 정상적인 울타리가 있어야 된다는 내 마음속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아, 예. 그런데 나는 본인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요. 예. 이 두 사람 절대 제외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예. 어디 무당집을 찾아가서 예. 저희 제외하게 좀 해주세요. 아니, 그런 거. 그런 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이 사람하고는요.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저도 이게 두려운 게 뭐냐면 혹시나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저도 알게 모르게 이제 반반의 마음에 이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면 오면 어떡하지? 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오면 나는 이 사람이 무서운데라는 이런 것도 있고 오면 좋은 것도 있는데 아, 나 이 사람이 내가 못 믿는데 그런 거는 있는데도 제가 본인을 보고 느꼈을 때는 네. 이 사람이 다시 왔잖아요. 본인은 받아줘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제 자신이 받아주는 순간 또 난리가 나요. 네. 그런 제 자신이 한편으로 있고 아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이러면 이 사람한테 지금 이 모습이 이 지금 내 현재 생활에 만족하는데 또 옛날로 난 이렇게 돌아갈 것 같은데 그렇죠. 나는 이거는 싫은데 그리고 막 이런 게 지금 요새 막 이게 되니까 이걸 제가 잡을 수가 없으니까 아 내가 그 전에 이걸 상담을 했으니 잡은 거에 대해서 진짜 오늘은 명확하게 이런 것도 알아보고 내 직업에 대해서 내가 시험하고 싶은 이용사 그거를 한번 선생님께 물어보고 얼마든지 좋아요. 왜냐하면 네. 본인은 입으로서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발로서도 먹고 사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람은 다 사주에 내야만의 특기, 주특기가 있단 말이에요. 본인은 손에 오복이 다 있어요. 손을 많이 쓰는 직업. 미용사? 미용? 손 많이 쓰죠. 물론 뭐 머리 자르면서 대화도 하고 뭐 영업도 할 뭐 이야기도 하지만 사주에 미용이란 직업이 맞아요. 그리고 내가 한번 일부종사를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 배우자로 인해서 일부종사가 끊어지잖아요. 끊어지게 되면 2부종사, 3부종사도 어려워요. 예, 안 그래도 선생님 그 봤을 때 저도 이게 다음에는 다시는 또 다시 하고 싶다는 지금 현재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싶
있고 지금 만나는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도 지금은 좀 마음에 좀 솔직히 떠났어요. 제가 그래서 나는 본인한테 이게 지금 영적으로 이렇게 마음을 못 잡는 게 본인한테 영적으로 무슨 기운이 씌어져서 다른 사람들처럼 본인의 조상 중에 누가 이렇게 원망고 한마는 조상이 본인한테 씌어져서 마음을 못 잡고 이런 게 전혀 아니다 말이에요. 말 그대로 본인의 천성, 성격, 성향, 내 본인 스스로의 문제, 내 스스로의 문제, 내 스스로 얼마든지 잡아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본인의 이렇게 조상이 원망고 한마는 조상이 본인 앞을 가라막았으면 그거는 이 무속인이 해결을 해주겠죠. 지금은 본인이 내 자신, 내 자손 그것만 보시고 내가 해야 되는 거 일에 미쳐서 조금 사세요. 예, 그럼 선생님 말대로 네, 제가 내 일에 미쳐서 사시면 이 사람은 그냥 잊어집니다. 자, 내가 억울하고 분하고 복수하고 싶고 당한 거 생각하면 억울하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겠죠. 예. 하지만 그것만 생각하고 앉아 있으면 본인 세월만 까먹는다는 거. 그럼 본인 인생은 뭐가 어떻게 돼요? 발전도 없고. 10년이 지나나 지금이 지나 똑같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지금 독하게 마음 먹고 있으면 10년 뒤에는 의외타 내 미장원을 차려놓고 열심히 돈 벌고 있겠죠. 그러고 싶어야지. 네. 엄마도 있고 독하게 마음을 먹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지금 본인 같은 경우에는 무속인으로서 본인한테 무슨 말해주기보다는요 그냥 오빠로서 동생한테 혼내고 뭐라고 정신 차려 라고 해주고 싶은 상담이지 무속적으로는 본인한테 네가 지금 뭐가 씌어있고 뭐 때문에 안된다 내 그 조상 때문에 뭐가 안된다 이런 말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다. 마음 잡으세요. 아 진짜 잡고 싶고 이거를 좀 어떻게 좀 내가 너무 어리석어서 마음이 여려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건 아이들 앞에서도 자꾸 내가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으면 내 아이들도 엄마가 흔들리면은 같이 흔들릴 건데 그렇죠. 내 새끼들이 내가 지켜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자꾸 이게 마음이 이러니까 어떤 심정인 건 알겠어요. 미운 정도 정이고 이거 뭐 정 문제를 떠나서 그래도 자식들 핑계는 아니지만 자식들을 보면 그래도 아버지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 본인 입장에서도 남편이라는 게 있었으면 좋겠지만 이 사람하고는 그렇게 될 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지금 순간부터는 완전히 내 마음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빼버리고 이 사람이나 생각을 하루에 1분 1초라도 하지 마세요. 내일부터라도 내가 아까 그 미용 직업이라는 게 본인한테 맞다고 했잖아요. 내일부터라도 그 미용 학원을 다니고 바쁘게 사세요. 그래서 내가 잘 사는 게 본인이 이 사람한테 자존심 때문에 내가 일하나 아까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 게 억울하고 그런 게 있으면 보란 듯이 열심히 살고 애 데리고 더 잘 살면 돼요. 열심히 하면서 영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의 앞에 손님들처럼 앞에 그 구독자분들처럼 무슨 기운에 감겨 있고 나쁜 게 있거나 이런 건 전혀 없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또 마음을 못 잡고 할 때는 본인 같은 경우에는 정치보다는 절을 추천을 해주고 싶고요. 절 같은 데 가서 공기도 좋은 공기도 쐬고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고 내려놓고 이렇게 하시면 좋다. 그리고 사주 자체에도 내가 오복에 이 손에 오복이 있다고는 했지만은 내가 내 장사를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 뒤에 사람이 들어오고 금전도 들어오고 금전이란 거는 사람마다 욕심이 틀리겠지만 애들한테 굶기거나 애들 해주고를 못해가지고 엄마로서 도리를 못하고 엄마로서 원망을 받고 그런 건 없어요. 얼마든지 내가 노력인 만큼 벌어가는 그런 사주. 어떻게 보면 사주가 여자로서는 조금은 강하고 세지만 그래도 얼마든지 무탈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보면 애들한테 다 해줄 수 있고 열심히 지금부터는 솔직히 정신을 똑바로 차렸으면 좋겠어요. 이 순간부터는 이 사람 완전히 잊어버리고 내만 보고 내 자식 보고 내가 우뚝 서고 내가 자리 잡아야지 내 자식이 나중에 커가면서 하고 싶은 거 애들 해주는 게 부모 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애들이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다 뭐예요?
돈이겠죠. 돈이 생각해주겠죠. 네. 그럼 지금 이 사람한테 신경 쓰시지 마시고 네. 본인 일을 하면서 열심히 일해가 벌면 좋다. 저는 본인의 미래를 봤을 때는 이 연이 끊어지면서 본인 한 사람의 미래를 봤을 때는 밝다 말입니다. 깨끗하고 맑다 말입니다.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네. 조상들이 배고파서 본인 앞을 가로막는 조상도 없고 네. 괜찮으니까 본인 마음 잡고 열심히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냥 선생님 하나만 더 물어봤는데 네. 그러니까 그 하면서 이 사람이 저희 엄마한테 빌려가면서 주택조합 그걸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서 이제 돈을 넘겨받았거든요. 이렇게 이런 명의를 네. 그 조합이 혹시 해결이 다 될까 싶어서 그 엄마가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주택조합 그게 이거 되는 게 주소 그게 그 주소요 한번 적어보세요. 잠시만요. 엄마 이게 엄마 이름하고 나이도 좀 적어주세요. 아, A 주소인 것 같은데, 저는. 잠깐만, E 주소가 좀 있죠. 주소는, 이거는 필요 없어요, 주소. 아, 제가 이게, 이 사람이 그래놓고, 제 엄마한테 이런. 돈을 띄워. 죄를 지어서. 이 사람하고 이렇게 엄마하고의 이런 문제의 끌이 있잖아요. 물론 이 그 주택이라는 그게 있잖아요. 제가 해결은 뭐 한다고 했는데 돈을 해결했는데 그래도 아직은 이게 풀어지지를 않으니까 조금 더 이상했는데 확실하게는 아니라 엄마 되게 걱정이 내년 하반기는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되나요? 내년 하반기 엄마는 아예 이거는 되기나 되겠나만 되게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년 하반기 되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다 이 해결이 된다는 말이 나와요. 그럼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 럭키 아파트 그게 무슨 말이죠? 저희 집 지금 사는 집 주소 또 이제 팔라고 한참 내놨거든요. 네. 지금 사는 집. 그게 누구 앞으로 돼 있어요? 저희 엄마 집이요. 그것도 그 시기하고 맞물릴 것 같아요. 아, 엄마의 기운으로 봤을 때는요. 네.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렇게 매매 그러니까는 뭐 집, 터 이 기운이 완전히 바닥이거든요.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가 되면서 이분한테는 움직이는 매매 운수도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 내년 하반기 되면 팔려요. 저희 엄마 뭐 건강이라든가 제가 해주세요. 상문 들어오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엄마 너무 그렇게 하지 마요. 네, 근데 제가 친정엄마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본인이 마음 잡고 열심히 하는 거 보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엄마 오래 사. 아 오래 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허송 세월 그렇게 보내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시면 엄마가 그걸로도 충분히 만족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엄마
알았지요? 네,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괜찮습니다. 걔 아느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다 자식은 죄인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셔도 죄인, 살아있어도 죄인. 알았지? 힘내세요. 어? 네. 열심히 하시고. 네. 네. 아, 우리 엄마가 진짜.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